너 요즘 애들 꿈이 뭔줄 아냐? 어떻게든 하루빨리 여기 뜨는 거야.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천장세 같은 거야. 너 천장세가 뭔지는 알지? 건물을 짓기 전부터 천장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거야. 신용불량으로 해산 불가능한 인간들을 구제해주겠다라는 거지. 우리 계약에 한 단 남은 건 아시죠? 저는 우리 엄마랑 달라서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처리하는 걸 지향하거든요. 거실이 아니고요? 우리한테 아주 딱인 공간입니다. 아주 완벽해요. 자기야 그렇지 않아? 하지만 거기엔 다 야로가 있다. 생각을 해봐라. 우리를 위하는 진짜 정책이 있겠냐?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. 변덕스럽고 성가신 친구랑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. 왜 그러세요? 아 잠시만. 형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문제가 이거였네요. 착한 것도 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. 이래서 우리 같은 것들은 평생 이 모양이 꼬라진 거지. 천장에 사는 인간들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사회의 쓰레기들이야. 어? 주무세요. 아이씨! 아 장친이죠. 졸리세요? 아 다들 나한테 왜 이래!